하나, 둘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박효씨입니다. 지금 제가 유튜버가 아니라 거의 지금 얼굴이랑 패션만 보면 재수생 같아요, 재수생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사기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은 엄마도 못 알아보고, 친구들도 못 알아보고, 지인분들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. 자, 렌즈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렌즈는 이런 그래픽이고요. 직경이 굉장히 커요. 이게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한 건데, 많은 분들이 렌즈 정보를 정말 많이 물어보셨거든요?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걸어놓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렌즈를 껴줬습니다. 그럼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. 일단 제가 쓰는 파운데이션은 루나 롱 래스팅 팁 컨실러 빅 베이지 색상입니다. 내가 화장 전이랑 후가 너무 달라가지고, 어떤 친구는 내가 알바하는 곳에 와가지고, 너 유튜브 얼굴이랑 현실 얼굴이랑 왜 이렇게 달라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당연하지. 현실에서는 페인처럼 다니거든. 구독자님들이, 효수님 알아보면은 아는 척 해도 돼요? 이러는데, 못 알아봐요, 여러분들. 근데 요즘은 이거를 많이 쓰더라고요. 파운데이션을 할 때, 슥슥 이렇게 좀 묻혀준 다음에, 여기 이렇게 펴바르는 거. 파운데이션을 다 이렇게 발라줬고요. 그 다음에는 퍼프로 해줄 거예요. 이렇게. 저희 엄마는 거의 이제 화장을 보면은 분장술이라고 해요. 분장술. 네, 여러분 파데를 이렇게 발라줬습니다. 거의 지금 뭐 외계인 같아요, 얼굴이. 눈썹은 토니모리 이지터치 아이브로우 다이소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눈썹을 그려줍니다. 가장 어두운 색을 탁탁탁 친 다음에 눈썹을 좀 길게 그려줘요. 이렇게. 뭔지 알아요? 전 눈썹 그린 게좀 어렵더라고. 네, 여러분들 좀 짱구가 된것 같아요, 제가. 짱구 한 마리 나타났는데 지금. 괜찮아요. 어차피 저 앞머리 내릴 거거든요. 그 다음은 애교살을 생성을 해줍니다. 애교살도 역시 이 눈썹 그린 걸로 눈 아래에다가 슥슥 그려주는 겁니다. 이렇게 슝슝 슝슝 슝슝. 네, 그 다음에는요 또 애교살을 생성해줍니다.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 101 펜슬 08호고요. 아이보리 색깔이에요. 애교살 위에다 올려주면서 더 애교살이 튀어나오게 보이게 하게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. 뭔지 알죠? 얹어준 다음에 이러면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또 손가락으로 슥슥슥슥 이렇게 눈 아래 애벌레 한 마리를 생성을 해줬습니다. 그러면 중안부가 조금 짧아 보입니다. 피부에 또 파우더를 올려줘요.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입니다. 그냥 턱턱턱 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줘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우더까지 발라줬습니다. 코 쉐딩을 해줄 겁니다, 여러분들. 코 쉐딩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좀 좁혀가지고 이렇게 해줘요. 뭔 말인지 알겠죠? 이렇게 일자로 슥슥. 그럼 코가 훨씬 더 좁아 보여요. 라고 하니까 되게 뷰티 크리에이터 같다, 지금. 이렇게 저의 코까지 완성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이 삼각존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건데요. 머지의 더 퍼스트 젤 아이라너 G6 소프트 브라운. 아, 쉽지 않네. 여기 이렇게 삼각존을 슥슥 채워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저는 이 단계를 꼭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그림자를 생성해줬습니다. 영상 시작할 때는 외계인 한 명이 앉아있었는데 점점 제가 되어갑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이야는 혈수씨가 되어간다고요. 그 다음에는 저는 뷰러를 해줘요. 이거는 제가 속눈썹을 존나 바짝 올립니다, 진짜로. 그냥 바짝이 아니야. 바짝바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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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러분들 지금 올라간 거 보여요? 미쳤지? 오늘 좀 잘 되는데, 뷰러? 영상 찍는다고. 나 좀 치는데, 뷰러. 어때요, 여러분들? 나 오늘 사실 반말로 하려고 했는데, 반말 겟 레디 윗 미 사기 메이크업 이거 하려 했는데, 아, 까먹었다. 아, 박차 뒤지겠네. 난 뭘 이렇게 까먹는 거야. 오늘은 공손하게 존댓말로 해볼게요, 그러면. 그런 다음에 마스카라를 바로 해줘요, 속눈썹 내려가기 전에. 이거는 키스 미 마스카라. 몰라요. 자, 빨리빨리 해줍니다. 그냥 해줘요, 여러분들이 해주는 것처럼. 어? 눈곱이 있네? 어우, 마스카라 하는 내 표정 너무 짜증난다. 자, 여러분 어때요? 저 이렇게 마스카라 해줬어요. 예쁘죠? 완전, 인형 눈처럼 됐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바짝 올려주셔야 됩니다. 아이라인을 해줄 거예요. 이것도 키스미고, 슉 하면서 슉. 전 점막은 안 채워요. 귀찮. 슉.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려줬습니다. 어때요? 눈 보세요, 여러분. 예쁘지 않아요?
너무 좋다. 그 다음에 이 망할 입을 좀 처치를 어떻게 좀 해줄게요. 너무 지금 병약해 보여요, 사람이. 일단은 입술색을 만들어주기 전에 저는 입꼬리를 먼저 그려줘요. 입꼬리를 또 이 토니모리 이지터치, 이거 진짜 좋아요. 강추. 입꼬리를 그르듯이 붓을 이렇게 굴리면서 해주거든요. 쓱쓱쓱 이렇게 동글동글. 입꼬리가 좀 올라간 게 보여요, 여기보다? 덩글덩글덩글덩글. 파운데이션도 너무 하얘진 입가들도 좀 이걸로 해주고, 너무 약간 부자연스러우면 좀 지워주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입꼬리가 지금 좀 올라간 것 같죠? 뭔지 알죠? 그러면 이제 립을 해줍니다. 립은 제가 최근에 예쁜 궁합을 찾았어. 맥의 111번 Crushing It.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줘요. 넓게 발라줘요. 약간 오버립이 된 것처럼 위에까지 다 해줘요. 이거를 한 번 더 발라줘요. 맥의 Crushing It을. 어때? 입이 되게 도톰해졌죠? 뭔지 알아요? 아직 좀 아쉽잖아요? 안에 그라데이션으로 해줄게요. 3CE 미터 아워? 안쪽에 이렇게 발라줘요. 손가락으로. 저희는 손가락이 부부잖아요? 그라데이션 해줍니다. 어때요, 여러분들? 어때요, 여러분들? 이쁘지 않아요?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떤 사기를 칠 거냐.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골드 쉬어. 이거를 광대 이쪽에 한 다음에 슥슥슥. 슥슥슥. 슥슥슥슥슥. 눈과 눈 사이 여기 있잖아요. 슝슝슝슝슝. 와우. 어때요, 하이라이터? 괜찮지 않아? 그리고 턱 끝에도 해줄게요. 그런 다음에 저 인중에도 좀 해줘요. 어때요, 여러분들? 괜찮죠? 괜찮다. 엄마도 나 못 알아봐. 진짜로. 볼터치도 해줄게요. 이니스프리 젤리체크 03 무르익은 무화과입니다. 쿠션 형태라서 뺨에 그냥 때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약간 불그스름해진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해줍니다. 저의 메이크업은 아마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. 이지하죠, 여러분들? 사실 별거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 분장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해야 되는데 곱슬이고 머릿결도 지금 안 좋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항상 가발을 쓰거든요? 가발 착용하고 올게요. 여러분들, 이게 제가 쓰는 원래 가발인데 존나 엉킴 지금. 근데 가발 관리를 사실 잘 못해요. 이해 바라고요. 지금 머리 엉킨 거 봐. 나 지금 개지랄 났잖아, 앞머리가. 수습 좀 하고 올게요. 네, 여러분. 화장이 완료가 됐습니다. 오,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제가 인생에서 한 메이크업 중에 가장 잘 나온 것 같고요. 이렇게 사기 메이크업을 해보았고요. 박혈수 메이크업 손민수 해보시길.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, 둘.